하는 함정우 선수도 기회에 파5 홀에 들어서 있습니다. 오른쪽으로 가는 볼, 푸시볼을 조심해야 됩니다. 오른쪽은 페이웨이가 넓어 보이는 것 같아도 막상 볼을 치면은 바로 또 나가버리거든요. 예. 투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샷이 페이웨이로 가야 되는데요. 지금 정타가 나오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나질 않았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참 여기도 페이웨이가 착시가 있거든요. 오른쪽이 티박스에 딱 쓰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위험한데요. 오. 아, 이거는 박성현 선수에게 큰 실수가 나온 거죠. 이 레이업을 한 거거든요. 예. 아이언으로. 근데 헤드가 많이 열려 맞으면서 저기 발끝 내리막 라인에 또 걸리고 왼발 내리막 라인에 조 라이가 됐었거든요. 제네시스 대상이 확정이 되고요. 네. 그런데 뭐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았으니까요. 네. 원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았습니다. 아까 예, 카메라에 잡힌 대로 약간 그 언덕이 좀 떨어졌는데요. 자, 이 레이업을 하기도 참 어려운데요. 이, 일단은 뭐 벙커는 철저히 피해야 되겠죠. 그렇죠. 앞에 나무를 맞았는데요. 자, 일단 그래도 앞쪽으로 네, 나오긴 했습니다. 나왔습니다. 다행히 벙커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. 그러니까 러프에서 볼이 잠겨 있을 때 저게 어떨 때 탄도를 이제 낮게 칠 때 그 클럽 헤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볼이 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샷도 조심해야 되겠죠. 박상현의 네 번째 샷인데 다행이에요. 이거는 임팩이 잘 들어갔습니다. 그 저렇게 위치로 저런 데서 샷을 할 때 이제 클럽 헤드가 좀 어택 앵글이 가파르게 들어가면은 윗부분에 맞으면서 거리가 안 나가게 되거든요. 그럼 벙커에 빠지면 또 안 좋아지는데 그 박성현 선수가 노련하게 컨샷 실수 이후에 상당히 먼 거리 파퍼십니다. 박상현 선수에게 흔히 볼 수 없는 그 레이업 장면에서의 세컨샷 미스. 그렇죠. 결국 보기로 연결되네요. 그런 것도 날씨가 좀 따뜻하고 몸이 유연하고 뭐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괜찮거든요. 예.